아, 안녕하십니까. 200억 템 세팅. 아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본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미래온 템 세팅. 수공은 많이 안 올라도 좋다. 자기가 천천히 올리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200억으로 하면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다. 대신 나중에 올릴 때는 당연히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일단은 손재주 만렙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작하긴 사실상 좀 힘들고요.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템을 살 수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30번쯤 하는데 한 2억 든다고 치면은 애매하게 사들고 오는 거죠. 무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기는 이제 템 한번 볼게요. 기본적인 6%작 다 되어 있는 거고, 다 6%작에 피방무기가 있고요. 도미네이터는 하나 사야 될 것 같고, 카운목, 혼무기. 이거는, 그렇습니다. 일단 보도록 하죠. 5-30. 아쿠아틱은 하나 바꿔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다 바꾸긴 해야 될 것 같네. 다 움직이는 게 좋아 보이긴 하네요. 네네. 무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 피방 무기를 가만히 내비두고 나머지를 맞출까요? 아니면은 피방 무기를 갈아드릴까? 가는 것도 나쁘진 않지. 도미까지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마이로 가요, 그러면은? 피앱 있으니까는, 뭐, 엡솔로 가, 나머지가 좀 애매해져가지고. 17성 줄줄로 치긴 힘들고요.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몇 부위 정도 살 수 있고, 그 부위 말고는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무기를 어떻게 할지부터 좀 정하셔야 될 것 같아. 무기를 살지, 아니면은, 그거부터 좀 정해야 될 것 같네. 일단 중요 부위로 무기는 나중에 더 좋은 걸 살 예정인지, 아니면은 적당한 거 일단 사서 낄지부터 좀 정해야 될 것 같아. 장점으로는 무기 가격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한 레전드리 최소 이상이니까 50억 정도 빼면은 다른 쪽이 더 올라가겠죠. 일단은 매물 한번 보도록 하죠. 아주 좋은 조언입니다. 앱솔랩스 헬버드. 200억이니까는 부위당 최소 한 10억 이상은 나머지가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무기 칠 수 있는 게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아. 일단 좀 깔끔한 거 있는 찾아봅시다. 시간을 좀 옮겨놓을게요. 가리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구석탱이에 박아두고요. 그래도 한 40억대는 들어가야겠죠. 보기 쉽지 않겠는데? 야, 뭐 66억짜리에 위대한 데미안 박아놨다. 이런 아이템 아주 심각하군요. 야, 어떻게 해드릴까? 선택은 본인이 해야지. 무기가 있으니까는 그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저희 피방무기 끼다가 다른 곳 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중에 사는 게 나아 보이네. 그죠? 와, 무기 가격이 장난이 아니네. 여기도 위대한 데미안 발려 있네. 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어. 와, 여기 싸다. 와, 60억밖에 안 하네요. 야, 다른 스카니아는 최소 85억 넘어갔던데. 생각보다 싸네. 와, 엘리시움 가격 58억. 야, 싸다. 와, 피방 무기를 달고요. 무기 나중에 바꾼다고 생각하고 보조를 좀 좋은 걸로 올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네. 무기 쪽이 좀 난이도가 높네요.
아, 일단은 그러면은 우리 보조 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할 만한 보조 무기 없는데? 어, 땡기는 보조가 없습니다. 큰일 났네요. 구미가 당기는 게 없어. 보건공 40억? 40억? 이렇게 비싸나? 천룡추 좀 팔린 걸 한번 볼까요? 보건공의 에이핑 6% 방방보. 와, 이거 아까 전에 누가 올려놓지 않았어요? 내가 본 것 같은데? 46억. 야, 33억에서도 46억에 올려놨구나. 야, 좋죠? 어, 아주 좋은 장사입니다. 비싼 것 같아요. 저거 사기에는 아무리 보건공이라지만 리스크가 좀 큰 것 같네. 그래 보이네요. 아, 보조가 좀 마음에 와닿는 게 없네. 가격의 문제죠 뭐 사실. 보보방. 보보방도 괜찮지 않나요? 이게 제일 난 것 같다. 5%도 더 많고 06%에 산다면은 이거 샀을 것 같아. 문제 30억인데 30억 이거냐 이거냐네. 올테 3%네. 가격 차이 1억대. 저는 아래 거 샀을 것 같아. 사야 된다면 일단은 보자. 차이가 뭐지 아까보다? 5% 10% 차이구나. 가격 차이가 8억 정도 나네요. 야, 이거 아까 전에 40억이 올라왔다고. 아, 26억에서도 40억이 올려놨군요. 야, 잔인하군요. 아주 잔인합니다. 이것이 장사의 세계죠. 우리는 그걸 구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30억 일단은 보류해봅시다. 아, 앱솔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앱솔랩스 나이트 신발부터 가볼까? 아,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아, 제가 보기에는 10억 안으로 처리해야지 될 것 같거든. 좀 그림 좀 그려져 있는 아이템들이 있으면은 그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작 다 돼 있고 작을 못하니까.
뭔가 좋은 거 많아 보이네. 가격이 문제죠. 그래도 잘 보면 좋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은 찐물록 같은 거 해가지고 딱 마무리 됐을 때 다른 걸 좀 내리면서 올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AD 두 줄 중에 추업층이라서 야, 가격이 점점 올라간다. 점점 올라가. 여기부터 두 줄 선이네. 15억. 와. 17성 들어가는데? 77에 49. 별을 올려야 되네. 아, 이거 좋았어요?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일단 마음에 드는 걸 좀 찾아보고요. 거기에서 결정을 해보죠. 이런 것도 괜찮지 않나요? 다음 달? 유저? 가격이 문제죠. 5에 66. AD 두 줄이 얼마나 해요? 18%. 이거보다는 아래 게 난 것 같아. 그죠? 나 이거 마음에 든다. 가격이 문제인데. 가격이 문제죠. 일단은 잠깐만 가격을 한번 봅시다. AD 가격 얼마예요? 두 줄 왔는데 두 줄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었을 때 적정한가,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애들 두 줄이 왜 안 보이냐? 힘퍼가 아예 없나? 제가 못 찾는 건가요? 두 줄이 없다. 공격력으로 잡아야 되나? 공격력. 와, 아예 없구나. 거의 5억성 봐야 되나 보네요. 야,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쉽지 않네. 수집제로 한번 검색해볼까. 안 나오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진 않네요.
중주에 3억 5천원이니까 한 5억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아 세줄이구나. 30억? 와 아 쉽지 않은데? 와 사긴 사야 될 것 같네. 생각을 해보자. 다 맞춰야 되죠. 그럼 제일 맞추기 쉬운 거부터 맞출까요? 어떻습니까? 제일 맞추기 쉬운 거부터 맞출까? 근데 코인이 하나도 없으시네. 아 48개 있구나. 다 썼구나. 애매하네요. 제일 맞추기 쉬운 것부터 가자. 보조가 없어요. 보조가 없어. 그나마 살만한 게 30억 정도 하는 것 같던데. 일단은 좀 찾아보자. 그래도 와 십시동 줄도 칠 수 있을까? 끼고 있는 것도 나름 괜찮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장난 아니네. 가성비 보소. 그죠? 와 7억 5천이면은 다 완작돼 있거든요. 이런 거 괜찮아 보인다. 내가 템 세팅이 돈이 없다 그럼 저런 거 위주로 했을 것 같은데. 가성비 장난 아니네. 근데 부위당 20억이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가성비 장난 아니네. 야 가이 3짜리 5에 68에 2.5줄. 7에 64, AD 두 줄에 12%. 야, 팔린 거 한번 볼까요? 어떤 느낌인지. 와, 6억 5천. 와, 6에 24에 완작돼 있고, 03에 에디를 좀 5줄에 17성. 야 뭐야 21에는 똑같은 거 아니야? 21에는 12억에 샀는데 왜 21에는 6억 5천에 팔려있냐? 이상하네. 반대로 돼있으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이게 반대로 돼있..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왜 이렇게 돼있지? 반대로 다 있으면 이해하겠는데. 아, 그렇게 막 와닿는 아이템이 없네. 이런 아이템 어떻습니까? 가이시 3이긴 하거든요. 이런 아이템 이런 거 어떻습니까? 요거 24억 5천. 와 7에 64초. 와 내 자기 하나 미스떴네. 맞나? 그죠? 자기 뭔가 잘못돼 있네요. 아이즈 핸들은 안 되겠다. 아, 마음에 드는 거 없는데? 워리어 아.
바로 뭐 사고 싶다. 사고, 사야 되겠는데. 뭐 그런 아이템은 없는 것 같아. 이것도 잘못했죠, 자기. 야. 사고 싶은 게 없는데? 잠겨버리네. 2.5 줄에 4에 40. 7에 40. 두 줄, 18%. 30. 이러다 하나도 못 맞추겠는데? 빠르게 가겠습니다. 속도가 생명이지. 이 아이템 17억 6에 64추. 저 이거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6에 64, 초, 5에 124, 9에 4%짜리 두 줄. 야, 나, 이거 좀 땡기네요. 17억. 하이가 그래도 한 3억에서 5억 사이지 않을까? AD 두 줄에. 완작 다 돼있고, 추음 6에 64에다가. 이거 아주 구매 당기는 템인데. 돈 남겨도 좋아요. 어차피 젠팩업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저거 좋은 것 같다. 그냥 사고 싶네요. 받아왔어? 맞는 것 같아. 나 진짜 맞는 것 같아. 저 웬만하면은 바로 사는 느낌 아니거든요? 이거 어떻습니까? 야. 나는 진지하게 좋아 보여가지고. 추업의 가격을 좀 측정해볼까요? 우리는 또 측정 중이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에픽이기 때문에. 와, 내가 보기에는 사도 후회 안 할 것 같긴 한데. 정확한 거를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라서 오히려 쌀 수도 있어, 근데. 6에 64였나? 5에 64. 6에 48. 6에 62 5억대거든요? 7에 64. 야, 7에 64. 대강 한 5억, 5억 정도 잡으면은, 그치? 5억 잡으면은, 스타포스 하는데, 5억에다가 7억 정도 잡 이벤트 하면 한 7억 되거든요. 5억, 7억에 13억에 AD 한 3억 넘겠지? 완작해야 되는구나. 이거 사네요. 좋은 것 같다, 나는. 진짜로 이거 사야 될 것 같아. 제가 웬만하면은 바로 사는 느낌 아닌데 이거 사야 될 것 같아. 의견 한번 빨리 주십시오. 아, 구매하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바로 구매 안 하는데 이거 살게요. 이거 사야 될 것 같아. 기본적으로 만들었을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17성 다 돼있고, 다 돼있어요. 덱도 14 붙어있고, 에디터 줄 돼있고. 이건 사도 후회 안 할 것 같아.
우리 곧 있으면 이벤트니까 이건 사야 되겠다, 그지? 어, 누가 봐도 이거는 많이 싼 것 같아. 어깨 하나 구입했습니다. 걸음에 이제 한 단계를 갔고요. 귀걸이. 귀걸이를 뭘 가야 되지? 귀걸이. 일단 데아시더스 말고 마이스터 이어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이죠. 아 모르겠다. 17성 검색해봐. 데아시더스를 갈지. 없는 것 같은데. 비싸가지고 마이스터가. 야 6에 12. 썩작 섞여있는 작인 것 같네. 3에 52. 이 아이템 15. 두 줄짜리. 어 이것도 괜찮아 보인다. 15억짜리. 저만 그런가요? 나 왜 이렇게 좋아 보였냐? 자기 문제긴 하거든요. 어 아주 아주 마음에 들어요. 와 4에 60에 자기 무진장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섞여있는 자기인 것 같아. 25 6에 40짜리 주업에 에디터 절차 65. 6에 32주업에 에디터 절차 15억 5천. 자기 7에 14. 아, 그렇죠. 그렇게 가자고 대하시더스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타일런트 히어데스 벨트. 추업이 좋다 싶으면은 5억이고. 와, 21억. 야. 5성이 잘 살면 한 14억 정도 하는 것 같구만. 적당한 추업에. 오케이. 검색해봐 이제. 구미가 당기는 아이템.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 삼성이네. 5성에 6% 18% 삼성 12% 5성에 32초. 아 이거는 골치 아프죠. 탈벨도 별로 사고 싶은 거 없는데? 그냥 내가 사야 된다고, 여기서 사야 된다고 치면은 난 이거 샀을 거 같은데? 18%짜리 17억에 삼성에 6에 24짜리 추. 이게 제일 무난하긴 하네. 대신 17억이. 아 근데 좀 센 거 같다 다 전체적으로. 자기 100%작 같은데. 3. 그죠? 일단은 킵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확 와닿는 게 없네. 보장을 먼저 맞출까요? 다른 거 말고? 에디 두 줄로 해가지고
아, 근데 보장에 이렇게 투자할 바에 다른 쪽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죠, 566짜리 1억 주고 사야 되는데. 98짜리가 1억, 102짜리 1억 7천. 뭐 천천히 맞추면 되죠. 급한 건 아니니까. 아, 근데 대야 시스트는 너무 좋은 거 끼기가 싫어가지고 지금 끼고 있는 거 어떻습니까? 86짜리 이런 건 못 사잖아. 적어도 100은 넘겨야지 지금 추업을 끌어낼 수 있을 텐데. 귀걸이를 작을 다시 해야겠죠 그러면. 나중에 하던지. 토드 재료만 좀 해가지고. 근데 지금 끼고 있는 것도 12%라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에디 두 줄 해가지고 토드를 나중에 할 거다 뭐 이런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죠? 지금 끼고 있는 게 차라리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굳이 사는 것보다. 그냥 에디 정도만 달아두고 그런 식으로 하자는 얘기죠. 에디 정도 달아주고 나중에 생기면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작은 뭐 나중에 하든지 하고 그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3억 9천인데 이제 두 줄 가격? 4억 두 개밖에 없네요. 4억인데? 자, 4억에 17성에 차라리 데아시도스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까 그거 있잖아요. 찜몰록 안 해놨나 보네? 나이스터 이어링. 4억이면은 차라리 돼 있는 걸 사는 게 낫겠는데? 다 17성도 달려있겠다. 약간 이런 추업이지. 1억 8천에다가 4억 넣고 5억에다가 대강 한다고 치면 한 6억 정도 든다고 치고 17성 나는 일고 작해야 되지. 아까 전에 본 거 있잖아요. 이거 말고. 아유, 검색해야겠다. 귀찮아 죽겠네. 이어링. 아까 전에 본 거 그게 제일 난 거 같은데? 15억 얼마였던 거 같은데? 이거. 3에 52짜리. 노작이 한 2억에다가 6억 정도 들고, 작해야 되지? 아, 이게 작이 근데 썩작이라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작도 하나 남은 것 같다? 그죠? 이 가격. 가격 얼마입니까? 15억 5천. 6억 정도 들고요. 작 때려친다고 치고 별다는데, 9억 5천. 9억 5천. 9억 5천이면은 좀 그렇긴 하다. 그죠? 작도 다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오케이. 공포가 더 좋죠. 18성에 뭐 좋은 거 있었어요? 18성이 뭔데? 없는데? 일단 킵하고요. 어렵네. 어려워요. 자자.
자, 장신구를 먼저 맞추는 거 어떻습니까? 장신구를 먼저 맞추자. 맞추기 쉬운 것부터. 아, 이거 5에 30인데, 야, 이것도 좀 애매하지 않나요? 아, 참 애매하다. 낮은 것도 아니고 높은 것도 아닌 딱 중간의 느낌이라서. 정말 애매하군요. 파지 하나 샀네. 파지 하나 샀군요. 야, 184억 남았는데. 자, 맞춘 부위 하나씩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몇 개 맞춰야 돼?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개는 맞춰야겠네요. 아니, 저 매수 안 팔아요. 아니, 250원 찍었어요. 아쿠아틱부터 가보자. 아쿠아틱부터 찾아봅시다. 제일 눈에 띄고 들어오는 것부터 가자. 4에 45. 4에 45. 5에 45. 3%, 6. 6에 10. 야, 코어텍도 진짜 비싸구나. 와, 자격이 뭐, 어마무시하네, 어마무시해. 5에 45짜리가 8,500이니까 예전 바로 3에 51, 5에 49. 그 5에 45 정도면 무난하죠. 나쁘지 않지. 세다. 아, 좀 세네. 5에 30짜리 9% 5,800. 4에 45 3,000. 3에 45 4,800. 와, 자기 잘 됐다. 5에 27짜리에 07 올랐네. 뭔가 힘들어 오른 것 같죠? 기본이 베이스가 20이 아니구나. 베이스가 19인데 잘 올랐네요. 07에 힘 7 오른 것 같네, 이적으로. 와, 6에 24에 요것이 5억 2천만원. 와, 아니요 아니요, 앱솔 갈 거예요. 앱솔 갈 건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 중이랍니다. 가끔씩 보면 잘 돼 있는 것도 있을 텐데. 맞죠? 난국이다, 난국이야. 일단은 다른 거 찾아봅시다. 아, 머리 아프네.
뭐 있습니까? 뭐 있어요? 중심에 되는 앱서부터 좀 찾아보죠. 아 애매하다. 와 아 시프 케이프 아니죠. 나이트 케이프 애매하네. 와 17성 각이면 돈이 다 될라나? 25 에디가 없네. 와 17성 달 수 있을까? 어 저게 제일 나와 보이네. 20억짜리 와 진지하게 이거 어떻습니까? 쓰다가 교체해야 돼. 애니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찾아보자. 가격 검색을 한번 해봐. 어 못 살 것 같다. 어 5억 차이. 저게 다 좋거든요 이거보다. 큐브를 한 두 세트 던질 수 있겠네. 어 두 줄까지 들고 오려면은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거고. 아 못 사겠다. 어 절대 안 되겠다. 팔린 거 보니까 절대 안 되겠어. 절대 나 너 포함시켰습니다. 20억 안 돼 안 돼. 아 200억 가능하죠 내내. 아 살 게 없다. 다음 아이템 슈즈를 한번 보도록 하죠. 10억 와 나는 적어요. 봤죠? 저랑 똑같은 거 생각하신 분 찾습니다. 저랑 똑같은 거 생각하신 분. 아 좀 더 주면 좀 더 좋은 주업 나오고 좀 더 주면 좀 더 좋은 거 나오네. 참 애매한 아이템 세계구로만 조금이 조금이 문제이니라. 아 일단 시세 한번 봐봐. 느낌 보자. 5에 36에 15%의 에디안 줄이 25 22억에 15%짜리 013의 힘유. 이건 적이고요. 5에 60 29 에디 두 줄이 18% 6에 70에 5에 66에 17성 10공 한줄. 와 이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다. 한줄인게 좀 문제긴 한데. 어 원하는게 그거예요. 끌고 갈수 있는 템을 원하는거죠. 어 그래도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네. 무기를 뺄 수가 있어요. 무기 제외하고라서 약간 여유 있어. 어. 이게 얼마였지? 아 18억이면은 너무 센가요? 어때요? 너무 세 보입니까? 이 아이템 의견 받고 있습니다. 네네 너무 세 보입니까? 어 나도 딱 적당한 가격인 것 같아가지고. 어
딱 나쁘지 않은데 딱 그 정도죠.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렇게 비싼 가격도 아니고 그렇게 싼 가격도 아니고 나쁘지 않은 느낌이죠. 찜하기 잠깐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딱 적당한 것 같아가지고. 나이트. 아, 장갑이 되게 애매하네. 장갑을 좀 좋게 만들기도 좀 애매하고요. 단점으로는 이제 나중에 생각하면은 레전드를 올려야 되니까. 장갑이 좀 전체적으로 좀 비싼 것 같네요. 23호. 장갑 레전드를 들고 오면 난리 나나? 일단 40억 봐야 될 텐데. 어허, 이 아이템. 3회 50초에, 이 아이템. 아, 크리올스트에서 에디도 줄까지. 36억. 장갑 들고 올만한데? 사볼만 할 것 같은데. 시세 다녀와. 어떤 느낌인지 보자. 104초에 올럴스 시합. 40억. 크리 힘, 또 2.5줄. 와, 잘 사면은 30억 초반이네. 여기서는 좀 사야 될 거는 좀 안 될 것 같고. 잘 사면 좋은 것들 많네요. 40억 정도 주면은 추업하고 이런 거 좀 잘 챙겨올 수 있겠네. 40억 정도 주면은. 안 좋아요, 안 좋아. 지금 딱 살만한 건 없는 것 같다. 뭐죠? 지금 딱 뭐 딱히 살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제 의견 동의하십니까? 아, 네네, 동의합니다. 살만한 게 별로 없어 보이네요. 네네. 그나마 요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도. 근데 돈 좀만 더 주면 더 좋은 걸 가져올 수 있어가지고. 아, 저 장갑 괜찮아 보인다, 나는. 이 장갑. 에드 한 줄이 싫다. 아, 추업이 맘에 안 들다. 하면은 뭐 어쩔 수 없는데. 나는 이기 아이템이 가격 대비 참 괜찮은 것 같네. 찜해놓고. 나이트 케이프. 돈이 될지 모르겠다. 일단 찜해놓고요. 안 된다 싶으면 안 하면 되니까, 그지? 그렇게만 하자고. 찜해놓고, 안 된다 싶으면 말고. 에디 두 줄 달라면 한 10억 하겠죠? 7억 정도 넘을 것 같은데. 예전에 두 줄이 7억이었구나. 요새는 10억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망토는 안 사야 될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제가 현재 시점에서 산다고 치면은 당장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이게 제일 난 것 같은데. 일단 그렇습니다. 망토는 좀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뺏어하고. 머리요. 아머. 아머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 한 줄은 죽어도 싫겠죠? 18억. 5회 68. 아까 전에 제로이가 산 게 너무 좋긴 했어요. 6회 64, 초업에 17억에. 17억, 6회 64, 1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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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한 4억 정도 하더라고요. 5회 68짜리 4억에다가 AD 달아오는데 한 3억에서 5억 하겠죠. 착 달고 그냥 소소한 가격인 것 같다, 그지? 18억 정도면은
나 그냥 소소하다. 나쁘지 않은 가격이네. 요 느낌이네요. 이런 아이템만 안 되겠죠? 성에 안 차겠지? 이런 아이템이 진짜 가성비를 쓰기 참 좋은 아이템들인 것 같은데. 그죠? 어때요? 21%거든? 에딘 답이 없으니까 에딘 나중에 안 한다고 치고 쓰기엔 참 좋은 것 같은데. 아이디 돌리면은 이제 죽음을 느끼기 때문에 그건 좀 안 될 것 같고. 여기 있네요. 668에 저 아까 전에 저희가 샀던 거랑 거의 좀 한 단계 아래인데 이게 25억에 있으니까 좋아 보여요. 그죠? 잘 산 것 같네. 7에 40초 25억. 이게네. 9, 두 줄. 아, 지금 퍼센트 게이지가 나서져서 그렇구나. 제일 무난하네. 18억이면. 아까보다 올스텔 1% 낮고요. 에디 힘 4% 영향 못 받고. 가격 차이는 한 1억 정도 나네. 나쁘진 않아 보이네. 일단은 찜만 해봐. 찜한다고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워리어 헬름. 우리는 이거 보면 안 되죠. 좋습니다. 지금 끼고 있는 것보다 추억도 나름 괜찮긴 한데. 맞죠? 작을 못해가지고 직작을 하면 안 돼요.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네네, 무기 빼고 전부예요. 6에 40에 05짜리 AD 2절에 힘 14 붙어있고 9%짜리 이 아이템 약간 구미가 당기긴 하는군요. 궁우가 붙어있어가지고 이 아이템 아주 구미가 당기는 아이템입니다. 저는 추천드리자면은 이 아이템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찜 목록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찜 카벨트골 왜 봐요? 무기가 4화 5에 팔 거 아닌데? 자, 다음 아이템 상하이 모자를 받고요. 신발 받고 장갑 받고 망토 받고 벨트는 없었고 귀걸이는 다 본 거 같은데? 엡솔랩스 나이트 숄더. 오케이. 와, 여기 싸다. 와, 스카니아 개비싼데. 와. 야, 08에 힘이 올랐거든요. 덱사에 15%에. 와, 왜 사야 될 것 같냐 이거? 기분 탓인가? 저만 느끼나요? 25. 이건 공이 안 올랐거든. 얼마였죠? 저기 사도 됩니까? 바로 사고 싶은데? 좋은 것 같은데? 저도 바로 사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25. 21억. 22억이거든? 야, 이거 사야 될 것 같은데. 04에. 와, 힘 6 올랐고, 장 하나 남았네. 35. 29억에 AD 두 줄까지, 와. 사도 후회 안 할 것 같은데. 와, 자기 너무 좋아가지고. 야, 근데 다른 쪽이 가격이 좀 그렇긴 하네. 와, 잘 봐. 이게 09에
힘삼아 오른 것 같던데. 이게 20억에, 22억에 팔렸으니까. 아, 사야 될 것 같은데? 아, 애매하다. 나 샀으면 좋겠는데. 이게 18억이다. 야. 자기 잘 돼 있어. 자기 좋아요.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25. 05에 힘. 힘 온가? 온 것 같아. 05에 힘 25. 08에 힘이거든요? 아, 이거 사도 되나요? 나 이거 샀으면 좋겠는데? 샀으면 좋겠어요. 사도록 하겠습니다. 살게요. 이거는 나중에 대파라도 그렇게 손에 안 보고 구차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야겠다. 와. 다음 아이템. 뭐 남았죠? 장신구밖에 안 남았나? 철룡주하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의 찐목록의 가격 얼마입니까? 자, 이건 샀고요. 이건 뭐요? 두 개 받았네? 5에 66, 21억 22억 5에 45, 18억 추업이 한 20 정도 차이 나네요. 4억, 3억 4억 정도? 3억 5천 정도? 자, 우리가 여기 있는 걸 다 산다고 가정하에 30, 40, 50, 60, 70, 80, 90, 100, 110억을 써야 되네요. 그럼 보조무기가 한 40, 30억 정도 들어오면은, 40억 정도 들어오면은 나머지가 한 10억에서 20억밖에 못 쓰네. 아, 뭐 안 산 거 같은데? 장갑이 없네. 아, 이걸 빼야 되는구나. 아, 그러면은 얼추 17성 들들 갈 거 같은데? 자, 하이 샀죠. 숄더 샀고요. 장갑, 망토, 신발, 벨트. 아, 벨트를 못 사는구나. 벨트가 비싸가지고. 메커 해봤자 그 정도 살 것 같고. 아, 보조, 지금 보조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갖고 한 40억 선인 것 같던데. 그나마 괜찮은 게 30억 정도 하더라고. 나름 깔끔하게 들어간 철령 추가 한 30억 정도 하고 그 이상은 못 살 것 같고. 레전더리 에픽이었거든요. 그게 한 30몇 억인가 그랬고, 그 이상 가려면 한 60억, 70억 넘어가야 다야 되고 좀 힘들 것 같아요. 나머지 부위가 좀 내려갈 것 같아서. 그죠? 그렇다면은 저희가 맞춰야 될 부위. 상의 장갑, 케이프 신발. 저거 봤을 때 부위당 한 20억씩 했죠. 40, 60, 80. 장갑이 한 110억 들어간다고 치면 50억 남았는데, 그러면 천정수에 30억 들어간다고 치면 20억 남았네? 20억으로 나머지 맞춰라. 가능할 것 같네요. 뭐죠? 데아시더스하고 이제 마이스터 이어링이 좀 애매한데, 다른 걸 아예 죽이고 그쪽으로 간다. 무기는 피방무기 일단 쓸 예정이에요. 네네. 무기를 봤는데 무기도 좀 괜찮은 게 없었어요. 일단은 1회차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2회차 이어가는 타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